안녕하세요. 당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태상 노군 설상 청정경 주해 14번째 시간에는 밖으로 공덕을 쌓고 안으로 내면의 경지를 닦으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묘유품 제14 수명득도 나아 실무소득이니 비록 도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얻은 바가 없는 것이니. 비록이란 비록 그렇긴 하지만이고 이름이란 명칭이고 얻음이란 전해 받음이고 도는 큰 도이고 실이란 진실로이고 무란 없다입니다. 비록 도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이라는 것은 윗글에 이어서 말한다면 점차로 참된 도에 들어가서 눈밝은 선지식이 전해주는 참된 정법을 전해 받아서 무엇이 현관일규이며 무엇이 육신이 회합함이며 무엇이 축기연기이며 무엇이 약을 캐서 단을 단련함이며 무엇이 약의 싹이 늙고 어리다는 것이며 무엇이 흐린 것을 없애고 맑은 것을 머무르게 함이며 무엇이 수운을 납에 던져 넣음이며 무엇이 영아 차녀이며 무엇이 금공과 황파이며 무엇이 새와 나무가 같이 사귐이며 무엇이 수와 기재이며 무엇이 법륜이 항상 회전함이며 무엇이 양화 음부이며 무엇이 문화 무화로 삼고 불림이며 무엇이 청정 목욕이며 무엇이 천지에 가득 참이며 무엇이 따뜻하게 길러서 태를 벗어남이며 무엇이 칠환구전이며 무엇이 화로를 옮기고 솥을 바꾸며 무엇이 용이 울고 호랑이가 으르렁거린다는 것이며 무엇이 벽을 마주하고 정신을 지킴인가를 하나하나 전해 받아야 바야흐로 도를 얻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도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얻은 바가 없다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대저 도가에서 말하는 바 형광귀나 약물 등 온갖 종류 무궁무진한 아름다운 이름과 기이한 보배들은 모두 사람 몸에 스스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지 결코 몸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얻은 바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 진실로 도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도를 전해 받은 뒤에 괴로운 수련 과정을 견뎌내고 길고도 먼 장래의 계획을 굳게 세워서 철석 같은 마음으로 천만 가지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마음을 고치거나 물러나지 않으며 부귀를 누려도 방탕하게 살지 않고 빈천하게 살더라도 세운 큰 뜻을 바꾸지 않으며 위협하는 무력에도 지조를 굽히지 않는 의지를 지녀야 바야흐로 중도에 그만두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몸 밖의 교집된 명예와 이익, 은혜와 애정, 술과 이성, 재물과 기분을 한 칼에 베어 없애고 속히 몸 안의 진실한 명예, 이익, 은혜, 사랑, 술, 이성, 재물, 기분을 닦아야 비로소 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몸 밖의 것은 사람마다 모두 알고 있지만 몸 안의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지요. 내가 이제 몸 안의 것을 설명할 것이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을 닦아 금고래 참배하고 하늘의 벼슬을 받아 누리는 것이 곧 참된 명예요 금단을 성취하여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를 얻는 것이 참된 이익이요. 부모를 제도하여 어느 때나 항상 친히 공경하는 것이 참된 은혜요.
감개와 이개가 서로 사귀고 새와 나무가 서로 함께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요. 수명 연장과 병을 고치는 신선 음료인 경장옥액과 깨달음의 맑은 향기가 참된 술이요. 영화와 자녀가 항상 황금빛 방에서 만나는 것이 참된 이성이요. 칠보 요지와 팔보 금단이 곧 참된 재물이요. 몸 안이 태평하고 온화한 기운으로 충만하여 호연정기의 바람이 돌아오는 것이 참된 기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 안의 여덟 가지 보배입니다. 바크 것을 버리면 아느 것을 이루게 되고 거짓된 것을 버리면 참된 것을 이루게 됩니다. 밖으로 공덕을 쌓고 안으로 내면의 경지를 닦으며 움직이면 남을 제도하고 고요하면 자기를 제도하며 날마다 나아가고 달마다 발전하여 밖으로 쌓은 공이 넓고 크며 내면의 경지가 원만히 밝을 때 마침내 껍질을 벗고 날아올라 만겁도록 장생할 것이니 바야흐로 도를 얻어 도를 이루고 도를 마치니 대장부 큰 일을 능히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심자의 시에 가라사대 받들어 고난오니 세상 사람들이여 성현되기를 희망하라. 부귀 영화란 부질없는 것. 몸속에는 불로 장생주가 스스로 갖추어져 있고 몸 안에 생명을 길러 연장하는 돈도 있다네. 물질이란 텅 빈 것이요. 텅 빈 것이 곧 물질이네. 신선은 본래 마음이요. 본래 마음은 곧 신선이니 세상의 뜻 있는 남녀들이여 지금 내가 고나는 시를 듣거든 급히 머리를 돌려 눈밝은 선지식의 법선에 오르라. 밖으로 공덕을 쌓고 안으로 내면의 경지를 닦으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